궁금한 게 시장에서 보고 뜨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할머니 분들이 좀 힘들죠. 그렇다면 수산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자격증 없이 보고를 손질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지난 시간 주문진 자판 풍물시장을 둘러보면서 봄철에 드시기 좋은 수산물과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수산물을 짚어드렸지요. 이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이날 제가 구매한 횟감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적잖은 분들이 시장에서 보고 먹어도 될까요? 왠지 무서워서 같은 문의가 제법 들어오거든요. 돌이켜보면 보고만큼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횟감도 없지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이고 지역민이든 관광객이든 즐겨 먹어왔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수산시장이 낯설거나 경험이 없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복 전문점에서 고급스럽게 먹어왔던 보고회, 시장은 숙성 없이 활보고회를 취급한다는 게 다소 아쉽지만 대신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고회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다루는 보고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군가에겐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 녀석을 주문하자. 이거 여기서 썰어서 가져가실 거예요? 네. 큰 걸로만 쏙쏙 골랐어요. 보이시죠? 네. 이 정도 사이즈면 드실만해. 이거 혹시 이거 크게 2만 원. 그것도 한번 골라주세요. 사이즈 큰 사이즈. 이거는 너무 큰가? 방금 것은 너무 커서 조금 작은 걸로 부탁하자.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아까 그걸로 큰 걸로? 네. 역시 횟감은 큰 게 장땡이지 싶어 큰 걸로 부탁했습니다. 1.5 나오겠는데? 1.5? 1.58이에요. 1.58. 3만 원. 네, 그렇게. 이거면 되시겠는데? 예, 예, 그렇게. 그렇게 1.5kg짜리 밀복도 추가했습니다. 이날 밀복은 킬로그램당 2만 원. 그리고 복섬은 이날 기준 4-5마리에 만 원 정도로 판매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구매한 복섬. 시장에선 작은 보고를 가리켜 졸복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표준명으로 졸복은 또 따로 있다 보니 명칭이 중복돼서 오는 혼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섬은 보고류 중에서도 맹독성이지만 목포와 광양, 통영에선 예부터 회와 졸복탕으로 이용되어 왔죠. 두 번째로 구매한 저 커다란 보고는 표준명 건복. 시장에선 흔히 밀복이라 부르는데요. 최근엔 킬로그램당 2만 원으로 가격이 제법 떨어졌습니다. 아 물론 이 가격은 매우 유동적이라 어획량에 따라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요. 참고로 2022년 12월 속초 동명항에선 똑같은 밀복을 킬로그램당 7만 원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밀복은 어떻게 팔아요? 밀복은 킬로에 7만 원. 그러니 밀복을 킬로그램당 2-3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보고회 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보고도 바로 이 녀석이죠. 우리 가족은 그 길로 보고회를 다루는 식당으로 갑니다. 네, 궁금한 게 여기 시장에서 보고 뜨는 사람들은 자격증 다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할머니 분들은 좀 힘들죠. 보고는 회로 네, 드실 거예요? 예, 다 회로. 젓가락이 안 들어가도 있다. 이거 맹독이죠? 예. 아무래도 이 쫄복은 독이 많습니다. 아니야. 밀복은 난소가 가득 든 암컷이로거든요. 보고 종류는 기본적으로 청산가리의 약 10배 이상이나 되는 페트로도톡신이란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 부위가 맹독이냐 감독이냐 약독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살과 뼈, 일부 껍질, 수컷의 정서를 제하면 거의 모든 부위에 이 페트로도톡신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위가 바로 보고의 알집이죠. 여기에 핏기가 있는 아가미와 심장, 지금 긁어내는 것은 핏대라고 부르는데 신장이죠. 간과 창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위험한 부위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어지간히 끓여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격증 있는 전문 조리사가 안전하게 제거하는 게 최선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시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다양한 보고류를 동서남해 거의 모든 수산시장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횟감용 자연산 활보고의 유통량은 어마어마한데요. 대부분 시장에서 판매 및 즉석에서 손질돼 보고회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시장 상인들은 전부 보고조리 기능사를 따놓고 손질하는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고회를 취급하고
판다면 기능사 자격증을 땄을 확률이 높지만 난전에서 회만 떠주시는 분들, 특히 고령자들은 그냥 자격증이 없어도 젊었을 때부터 늘 하던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탈 없이 손질해왔던 것이죠. 상인분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아, 그럼 이 시장에서 이런 거 보고 드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서 사고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렇듯 시장에서 보과일을 먹고 사망한 사고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실수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년에 한두 건은 보과와 관련해 사망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주로 보과일보단 복국이나 탕을 먹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내장이 입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고조리기능사 자격증도 없이 보고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했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경우이죠. 그렇다면 수산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자격증 없이 보고를 손질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식품위생법 제36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조리, 판매하는 식품적기업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는 보고조리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미합니다. 이유는 요리 과정에서 보고에 알과 내장 등이 있는 독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말해 보고조리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고를 조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보고를 조리하여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산시장에서는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활보고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먹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단속도 없었고 또한 사고도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들에겐 생계이고 매일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라고 봐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이런 건 어떻게 팔아요? 그런 건 이거는 만 원, 이거는 2만 원. 만 원, 2만 원. 고등어 2면수 10개.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데요. 수산시장이라 큰 기대는 안 했는데요. 의외로 보고 전문점에서 뜨는 것처럼 접시바닥이 비칠 만큼 얇게 썰어져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입에 넣지도 않았는데 절근절근 쫄깃쫄깃 탱글탱글 씹힐 것 같은 저 질감. 서비스로 받은 참가자미는 일명 새꼬시로 나왔고 통영에서는 먹던 이 졸복회는 두툼하게 퍼떠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이면수어는 표준명 단기 이면수어로 러시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장집 세팅비는 인당 7,000원으로 인근 식당들은 다 통일이고요. 집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날 초등학생인 제 딸은 비용을 안 받더라고요. 매운탕은 12,000원으로 2-3인 가족이 먹기 좋았습니다. 국민 두 명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야, 원래 이제 보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들이 겨울에서 산란기가 시작되는 한 4월, 한 5월까지 이때가 제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란기를 준비하는 동시에 독도, 맹독을 축적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독이 강할수록 보고의 맛이 오르죠. 밀복이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 속초나 관광수산시장 가면은 킬로에 뭐 5만원씩 팔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1리터가 다 2만원에 파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뭐 단순히 뭐 쫄깃쫄깃하다 탱글탱글하다 이걸 넘어서 잘근잘근잘근 친밀감이 있는 그런 보고의 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달아요. 뭐 흔히 쫄벽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한 명칭은 복섬. 모든 보고리 중에서도 가장 맹독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맹독이죠? 예. 아무래도 이 쫄복은 독이 많습니다. 말근육 식감. 무슨 허벅다리 씹는 것 같아요. 우드득거리는데
질깃하면서도 또 다 씹혀서 넘어가는. 이거 이제 참가자입니다. 보통 지역에 따라서는 이거 노랭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알이 나왔어요. 살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얘들 한 5월 이후가 돼야 살이 많이 붙어요. 지금 이제 산란철이라 살은 없지만, 그래서 새꼬시로 뼈의 힘을 빌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 지방질보다 깔끔한 맛. 뼈가 아삭아삭아삭. 네, 굉장히 부드럽게 씹혀요. 감칠맛도 있고 씹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고갈비. 고갈비라서 이거 뜯어 먹으면 진짜 맛있고. 그치. 생선은 이렇게 보다는 뒤집어서 먹는 것도 좋아요. 이래야 이제 껍질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먹어보세요. 맛있어? 이번엔 밀복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보는데요. 저는 이제 간장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먹다가 간장이 좀 지치면 초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에 식감을 먹는 횟감이다 보니까 식감이 참 좋다. 선생님, 보고회 한번 먹어볼래? 이거 맹독성인데 이렇게 다 안전하게 회를 친 거야. 맹독성이라고 아빠 입으로 말해. 근데 다 안전하게 회를 친 거야. 먹어볼래? 싫어? 그럼 아빠가 그 위험수당 줄게. 1,000원. 먹을래? 알았어. 근데 세인이가 좋아하는 게 얇으니까 입에 맞을지도 몰라. 엄청 얇아요. 간장에 살짝 찍어서. 약간 쫄깃쫄깃. 질겨? 진짜 얇아갖고 엄청 쫄깃해. 다가보고 봤지? 좀만한 것도. 근데 그게 다 큰 거야. 복섬이라고 해. 그리고 얘가 보고를 주면서 아주 맹독성이야.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다 안전하게 회를 친 거야. 먹어봐. 아이가 먹기에는 질깁니다. 고무 같아. 씹으려고 하면 중간에 약간 막혀. 아, 그래? 자, 매운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참가자미, 가자미 뼈째 썰어서 새꼬시. 그럼 셋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첫 번째 밀복. 밀복? 나도 얇아갖고 밀복이 제일 고급스럽고 맛있네. 근데 키로 2만원이면 정말 해자야. 근데 이게 또 자연산이라 언제 또 가격이 바뀔지 몰라요.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 매운탕은 제가 가져간 밀복과 참가자미가 그대로 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풀이가 될 것 같은 비주얼. 이걸 보고 있자니 소주가 당겨서 내심 아셨죠. 밀복 매운탕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저 껍질. 그런데 보고 매운탕에 웬 알이? 불안하게 알이 있어. 이거 왠지 불안한 입질의 추억. 이거 무슨 알이에요? 불안하게 보고 매운탕에 알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다리 떴어요. 아, 도다리요? 예, 예, 참가자미. 네, 네. 그거예요? 예, 아마 그거 같은데. 네. 보고하는 아니에요. 그건 묻어서 버리는 괜히 거라서. 괜히 섞여 들어갈까 봐. 괜히 겁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이상궁? 도다리 알 같긴 한데 일단 소량 먹어보고 반응 좀 살필게요. 맞기야 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먹을 테니까 한 20, 30분 있다가 드세요. 전 죽어도 나머지 두 분은 살아야 되잖아요. 이미 보고알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국물에 다 스며들어서 국물 먹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보고 한 알, 두 알 먹어도 찌릿찌릿 온다고. 이미 지금 뭐 알이 녹아있는 국물을 먹었는데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 괜히 이거 불안하네. 밀복 껍질.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얘.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보고 회를 먹었을 때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고 샤브샤브. 아, 이거 진짜 끝내줘. 한 5초, 6초 이렇게 익어버렸어. 맛있어. 탱글탱글해. 와, 샤브샤브가 더 맛있는데. 자, 진짜 보고의 장점. 샤브샤브를 했을 때 진짜 맛있다. 주문진 오실 분들은 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어메시장의 홍게랑 이번 편까지 해서 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물러가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수당 줄게요, 위험수당. 알았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고의 재발견. 야, 이렇게 해서. 오, 진짜 탱글탱글 쫀득쫀득. 와, 너무 진짜 맛있다.